오늘은 뭘할 거냐? 일단은 먼저 생명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좀 볼까 해요. 볼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이 생명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과학의 파트가 몇 가지가 있죠? 4개. 어떻게 구성돼요? 물화생지. 그치, 물화생지. 그 중에 이제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자, 생명과학은 뭘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생명 보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잖아, 살아있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체를 다루고 있어. 생명체를 다루고 있어. 생명체라는 건 뭘까? 생명을 가졌다는 거야. 스스로 움직이면 생명을 가진 건가요? 뭐가 생명체야?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게 될 거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할 거고요. 근데 기존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명칭은 뭐였냐면, 원래 명칭은 생물학이었어. 이게 뭘로 바뀐 거냐면, 이게 생명과학으로 바뀐 거예요.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 그냥 교과학이 바뀌었으니까 좀더 뽀대나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바꿨을까요? 더 생물학과 생명과학의 차이는 뭘까? 범위가 달라. 범위 어떻게 달라? 그냥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단 이건 있어. 생물학과 생명과학의 차이는 뭐냐면,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전체에 대한, 생명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생명과학은 생명체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인간 중심.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 생물학은 생명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좀더 세분화시키면 식물학, 뭐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 미생물학, 뭐 세균학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사람이 진행하는 의학, 그다음에 동물 수의학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생명은 철저히 인간이지. 뭘 의하는 거냐면 생명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 이 생명체와 인간의 유대관계는 뭘 거예요? 거의 이제 배운 내용들 다 어디 있냐면, 1단원은 뭐냐면 생명체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워. 생명체란 무엇인가? 구성 체계를 배울 거고, 구성 물질을 배울 거야. 생명체 구성 요소들을 배울 거고. 2단원은 뭐냐면 유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유전의 핵심은 뭐야? 사람의 유전. 돌면이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 완두콩 찔끔 배워요. 초파리 찔끔 배워. 나머진 단원이면 사람이 되고. 3단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 물질 대사와 에너지 관련된 내용.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신경계와 감각기관과 그리고 이제 호르몬계, 그리고 방어작용, 근육의 운동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4단원은 자연 속의 인간,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어울려갈 것이냐,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모두 다 뭐예요? 인간 중심.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아요. 역사가 길진 않아요. 생명과학이라는 이 타이틀로 딱 박힌 건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어. 예전에는 그냥 물리학과 화학이 있었지. 지구과학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해양학도 있고, 지질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기학, 기상학 이런 게 있잖아요. 생명과학은 분화가 되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 그럼 생명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오고 있었느냐.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한번 보자면 제일 먼저 등장한 건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겠지. 얘가 뭐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했어요? 관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업적은 뭐냐? 얘가 특별히 발견했다 이런 건 아니야.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어? 뭘 제시했어? 생물학. 탐구. 방법의. 기준을 제시했어. 어떻게 탐구할 거냐? 탐구 영역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라는 이것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의 철학자잖아. 그러니까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괴를 같이 하는 거. 수학과학은 언제나 철학과 맞물려서 항상 돌아왔어요. 고대에는 물론 그 뒤에는 쪼개졌지. 철학은 계속해서 생각을 했고 과학은 연구를 했고 수학은 계산을 했지. 아리스토텔레스 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 등장했어요? 갈레누스. 그치, 갈레누스가 등장했어. 갈레누스. 갈레누스 뭐 했는데? 해부. 그치, 실제적으로 이제 뭘 했어? 해부, 해부. 그냥 내부를 보기 시작한 거지. 내부. 내부에 대체 뭐가 있느냐? 내부는 뭐가 있냐? 우리 장기를 뜯어보면 뭐가 있을까? 하나씩 잘랐죠, 이제. 곤충 배도 갈라보고. 동물 배도 까보고, 개구리 찢어보고, 소 눈깔 갈라보고. 여러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아, 진짜? 그런 실습 정도 하시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 생물학은 힘든 거구나. 갈릭스 이외에? 합이. 초콜릿 이름 같은데. 합이는 뭘 했어요? 혈액순환 원리 알려. 혈액순환에? 원리를 활용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 몸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요게 되는 이제 포인트를 맞춰왔던 거. 그 이후에 또 이제 누가 등장해? 훅. 훅. 훅 하면 바로 훅 들어오는 게 뭐야? 세포. 그치, 세포. 훅이 이제 뭘 했어? 코르크. 뜯었어. 코르크 뜯어다가. 코르크가 뭐예요? 아, 그 와인. 와인 그 뚜껑. 코르크 그 껍질 있잖아. 나무 껍질이거든요. 코르크 깎아. 그거를 세포구조. 방 뭐예요? 셀, 셀, 셀. 방구조인 셀이라는 걸 세포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했지. 아, 생명체라는 거는 세포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게 훅의 업적. 훅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치, 다윈. 다윈은 진짜 큰 업적을 하나 했는데 뭐? 유전. 아, 종. 기원. 종의 기원. 다윈이 종의 기원 썼잖아. 뭐에 대한?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다윈입니다. 다윈 덕에 진화의 비밀이 밝혀졌고. 다윈이 주로 연구했던 게 자연선택과 격리, 돌연변이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죠. 다윈은 물론 자연선택설을 이야기했지만. 자, 다윈 외에 또 등장이 누구예요? 독일의 수도승 맨델. 뭘 했어? 유전의 원리. 유전의 원리를 발표했고. 자, 맨델 다음에는? 왓슨과 크립. 엄청난 일을 했지. DNA 이중 나선구조.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나 왓슨과 크립 이외에 사람 분석. 쥐놈이라고. 개놈, 개놈.
이제 현대의 유전학을 보게 되는데 뭘 했어? 유전자에 대한 연구. 심지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염색체 있잖아. 이 모든 걸 지금 다 밝혀냈어요.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전인데 모두 다 뽑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코디네이팅 기술로 들어가는 거지.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윤리적인 문제에 접합이 되겠지만 이런 거야. 우리 아이는 금발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금발 유전자 3개. 키는 얼마 생겼어? 키 유전자 몇 개? 이렇게. 피부색은 무슨 뭐 눈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인가 유전자 재조합 항상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 유전학에서의 큰 업적에서 맨델. 그리고 이제 맨델 이후에 이제 뭐 서턴이나 그 다음에 초파리 연구했던 누구 모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맨델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숟가락을 얹은 거죠. 왓슨 크리 이전에 이제 샤가프가 그 다음에 염기 서열 염기의 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 이런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큰 획을 그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만 생명과학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던 뭐 레닌이라던가 레닌 그 다음에 파스텔, 플레밍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이러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 뭐 했고 이 사람 뭐 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과학은 어떻게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느냐?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죠. 연구 방법. 자, 우리가 과학의 연구 방법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을 것 같죠? 이미 배우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이란 이라고 하는 1단원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탐구 방법이 나옵니다. 과학을 어떻게 탐구할 거 연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 자, 연역적 탐구. 연역적인 탐구 방법과 또는 뭐가 있냐? 귀납적인 탐구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의거한 내가 이러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뭘 조절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따라서 얘는 이거야 라고 하는 가설에 의한 실험 계획 수립과 탐구 수행 그리고 결과를 노출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근데 귀납적인 탐구는 뭐냐? 얘도 이렇고 얘도 이렇고 얘도 이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가설 설정을 통한 가설 설정함으로써 뭘 만들어내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이라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뭘 통해서? 탐구와 관찰을 통해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는 이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얘는 실험을 안 할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 실험을 왜 안 하는 걸까? 여기는 실험 수행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실험을 해야 돼. 실험 수행이 필수적이야, 연습 방법. 귀납적 방법은 실험해야 돼. 실험? 안 해. 왜 안 할까? 있는 그대로. 너무, 그건 아니야.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못 해. 못 해.
못합니다. 볼 수밖에 없어. 귀 나쁜 경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성에 목성에 물건을 집어던지면 이 물건은 땅까지 낙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알 수 있어 없어. 왜? 목성까지 못 가.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일단. 그러니까 실험이 수행이 돼야 돼.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주선 갖다 받고 막 이러는 거지. 탐사선 보내서 들이받고 지나보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란 말이야. 실험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문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못해. 우리 지구학에서도 우리 지질 탐사할 때 어떻게 했었어? 광물점 탐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진파 쏴보고 그 다음에 자력 탐사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중력 탐사해보고 뭐 전자기파 쏴보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땅파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대체로 행성들의 모양 설명은 다 구현. 행성이라고 하는 건 다 구현이구나. 웬만한 애들은 다 그냥 구현이겠네 라고 결론 내리는 게 귀납된 성공. 영역적으로 하는 거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실험이 가능하니까 실험을 해보는 것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연역적인 탐구 방법의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니까 연역적인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귀납적도 물론 알아주시긴 해야 하지만 귀납적인 건 순서가 어떻게 돼? 맨 처음 뭐예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뭘 먼저 수행해? 제일 먼저 그치 자연사를 일단 봐 보고 나서 저건 왜 그러지? 이걸 한번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행성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설정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떻게 관찰할 거고 절차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순서를 볼 건지 어느 애들을 볼 건지 이렇게 매긴 다음 뭐해? 관찰해. 그리고 나서 뭐해? 결론 뽑아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관찰일지 쓰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초딩 때 썼던 관찰일지 있잖아. 딱 그게 그냥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오늘은 강남공을 봤다. 몇 센치 작았다. 다음날 강남공에 싹이 하나 아니 뭐 이파리 하나 더 늘었다. 강남공은 참 잘 자란다. 이게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연역적인 방법은 어떻게 돼? 일단 뭘 통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관찰이죠. 그치. 일단 얘는 먼저 관찰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 인식을 해요. 이건 왜 그러지? Why?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지.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뭐해? 아마 이럴 거야. Maybe. 아마도. 이럴 거야. 뭐래요? 가설을 설정하지. 그 다음 뭐해요? 탐구 설계를 합니다. 실험에 대한 설계라고. 그 다음 뭐예요? 탐구를 수행해. 그 다음 뭐합니까? 자료를 해석하지. 이게 이동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뭐해? 결론 도출하고 뽑아내지. 이 결론이 어떻게 되면 이 결론이 뭐 하면 맞으면 뭐하고? 일반화. 그치, 일반화를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해? 안 맞으면 다시 어디로 가? 다시 어디로 가?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다시 이렇게 가서 설정 단계로. Yes or no.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뭐다? 연역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생명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진행을 하거든. 앞으로 모든 뒤에 나오는 모든 실험들이 다 마찬가지. 여러가지 실험하고 탐구하고 이런 책에 나오는 모든 예시들이 다 뭘로?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거 왜냐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겪어왔고.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수행을 할 때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탐구 설계를 통한 이제 실험,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라고 탐구 생각하고 결에서 결론 도출하는 이 방식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 수행의 단계. 뭘 하는 거냐면 일단 주제를 잡았어. 예를 들어 이런 라면을 먹고 자면 공부가 잘 될까? 아 여러분이 이제 학생인데 이렇게 한번 아침에 공부를 잘할까? 저녁에 공부를 잘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이렇게 궁금했어.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공부를 해야 효율이 높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자, 가설을 세워봅시다. 뭘로 해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해봐야지. 방금 그걸로 해요? 네. 방금 그걸로 해볼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아침, 저녁의 공부 효율.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왜 이럴까 생각해본 다음에 내가 가설을 세웠어. 아침과 저녁 중에 공부 효율이 언제 높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아침 공부의 효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다고 칩시다. 이제 뭐 했어?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높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거는 뭐? 어떻게? 하루는 아침에 보고 하루는 저녁에 보고 이러면 돼요? 탐구를 설계를 해야지. 나 혼자 하면은 그냥 내 개인차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뭘 설정해야 돼? 집단을 만들어야지. 뭘 만들어요? 집단. 집단을 만드는 거야. 뭘 구성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는 거지. 실험군과 대조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집단을 형성하는 거야. 실험과 대조군. 자, 이때 실험군은 뭐냐면 실제로 가설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이 실험군이 돼요. 그럼 실험군은 뭘 하겠어? 아침에 뭐래? 공부를 할 거고. 얘는 언제? 저녁에 공부를 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군은 뭐 하루 8시간. 대조군은 하루 8시간. 얘는 호텔 공부. 얘는 편의점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다 같아야 되지. 그럴 때 여기 실험과 대조군에 포함되는 요 내용들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이라고 해요. 독립변이 뭐냐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독립변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가설을 설정할 때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 것,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뭐해? 조정해 주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줘야 돼? 변수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끔 놔둬야 돼? 아니면은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이렇게 막아주는 걸 우리는 변인을 뭐 한다? 통제한다고 하고, 이때 통제된 변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제 변인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는데, 자, 결과를 이제 한번 뽑아봤어.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 아침 공부, 저녁 공부, 나머지 이제 시간도 똑같이 10시간으로 취침 시간 잡아줘. 자, 똑같이 호텔에서 밥 먹이고. 했단 말이야. 결과를 봤더니 실험군은 몇 점이 올랐느냐? 평균이 얼마가 올랐냐면 15점이 상승을 했어. 평균 15점이 상승을 했어. 대조군은 얼마가 올랐느냐? 평균이 5점이 상승을 했어. 일단 둘 다 공부했으니까 평균이 올라야 정상점. 그럼 여기서 결과를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올랐어? 아침에 공부한 애들이 점수가 더 많이 올랐네. 그러면 결론을 지어본다면 결론은 뭐가 돼? 결론은 뭐가 돼?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 뭐뭐 할 것이다 해서 뭐뭐 하 다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결론 도출. 그리고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지. 결론을 뽑아봤더니, 자료에서 결론을 뽑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게, 그럼 이제 뭐 해라? 아침에 공부해라. 내가 얘기했으니까 스카이 법칙, 서울대 가는 법칙, 스카이 법칙 이렇게 딱 해놓는 거지. 스카이 법칙에 따르면 아침에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때 여기서 또 하나 결과가 나왔지. 결과가 나왔잖아. 이 결과는 뭐에 의해서 나온 거야? 실험.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결과적인 거야? 결과적인 거야. 아까 이거는 뭐였어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여긴 어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니면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거야?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거지. 그럼 앞선 수행에 따라서 뒤에 결과 따라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이거를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하지. 종속변. 알겠어요? 이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선 실험에 의해서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종속변인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고, 독립변인 내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더라. 조작변인은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르게 주어줘야 되는 거고, 통제변인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 통제를 시켜줘야 되는 수단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 탐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누구의 실험으로, 플레밍의 실험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쵸? 플레밍은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구름곰팡이. 그치? 구름곰팡이. 어떻게 해서? 구름곰팡이 주변에만 바이러스가 세균이 증식해야 돼. 안에. 그래서 한쪽은 푸른곰팡이 주고 한쪽은 푸른곰팡이 안 키워봤어. 그럴 땐 푸른곰팡이를 준 쪽은 세균이 증식을 안 했고 안 준 쪽은 세균이 증식을 하더라.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맞춰줬잖아. 그래서 푸른곰팡이 내에 있는 어떤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뽑아서 뭐 만들었어? 페니실린 만든 거지. 최초의 항생제.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봐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 있잖아.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 문장 내에 아침에 공부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조작변인이지.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건 뭐예요? 그치, 종속변이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탐구를 수행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은 어디에 있더라? 이미
가설과 결과 속에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지. 이제 우리를 간단히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 끝났어요. 짧지?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생명과학이라는 게 뭐다? 생명체. 생명체인데. 생명체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쭉쭉쭉 구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내가 굳이 이걸 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시험 걸려. 너무 짧아서. 여기 솔직히 너무 짧거든. 이거 그냥 탐구 하나 딱 수행해놓고 하면 금방 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하나 해볼게요. 책에 나온 거 하나 해봅시다. 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되겠지. 저기 여기 요 순서에 맞춰가지고 하나 해봅시다. 먼저 관찰. 그 다음 뭐예요? 문제인식. 그 다음 가설 설정. 그 다음 탐구 설계. 그 다음에 수행. 실험 수행. 그 다음 뭐해? 자료 해석. 그 다음 결론 도출해서. 일반화를 시키죠. 아이 길다. 길어졌네요. 이렇게 됐는데 책에 이제 누구의 실험이 나와있어? 레디의 실험입니다. 레디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레디의 실험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레디는 뭘 관찰했어? 고기 조각. 고기에서 뭐 나왔다? 구더기. 구더기가 나왔다. 고기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 구더기 왜 나오지? 아이씨, 왜 나올까? 문제인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왜 나오지? 생각을 하지. 구더기 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 당시에 이제 레디가 이 실험을 하던 이 시점에서 그건 있었어. 그건 있었어.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한 이 시점에 유럽이잖아, 유럽. 그럼 세계관 자체가 어때? 창조에 대한. 창조에 대한 뭐예요?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지배적이었죠. 자연발생에서. 아, 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레디는 뭘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뭐 할 것이다. 생물 속생설을 이야기했어. 생물 속생설을 이야기했어. 생물 속생설은 뭐다? 생물에서 뭐가 나온다? 생물이 나온다. 거기에 반하는 입장은 뭐야? 자연발생설이거든요. 이 생물속생설에 반하는 그 이론이 뭐냐면, 이게 자연발생설이라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아. 여기 보일까? 자, 내가 잘릴 것 같아. 자연발생설. 갑자기 그 걱정이 되는 게, 여기가 잘리면 어떡하지? 되게 신경쓰여. 자연발생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생물로부터 뭐가 나온 거야? 생물이 나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디서만 본 적 있지 않아? 지구, 원시 지구. 그치. 당시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냥 생각을 못했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레디가 이제 탐구 설계를 했어. 뭐 했어?
고기 조각.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세웠지,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제 빨간 고기를 넣어, 이렇게. 미트. 맛있는 고기. 생고기 담가 놓고. 여기는 뚫어 놓고, 여기는 마늘 쳤어. 고기 뚫어 놨어. 이때는 조작변인 거야, 조작변이. 조작변. 조작변 뭐예요? 망이지, 망. 망의 유무지. 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망의 유무. 근데 망이 있어도 파리가 기어 들어가면 소용이 없잖아. 파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망을 씌워놓은 거죠. 그치? 그렇게 해놓고, 통제변이는 뭐야? 나머지. 고기의 종류나, 통의 크기나, 뭐 이렇게 밖으로 내는 시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쵸? 그렇게 생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망의 유무도 있겠지만 고유 종류가 바뀌면 안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이제 결과를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선 구더기가 생겼고 안 생겼고? 생겨요. 생겼고. 여기는 구더기가 생겼고 여기는 구더기가 안 생겼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종속변이는 뭐야? 구더기 발생 유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레디의 가설은 뭐였어? 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구더기에 망을 씌우지 않은 곳에서 고기가 생겨날 거다. 혹은 망을 씌운 곳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잖아요. 그치? 그때 가설에 의해서, 만약에 구더기, 그러니까 망을 씌운 곳에서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실험군은 어디야? 쉬운 데가 실험군이고 안 쉬운 데가 대리군이지. 망을 씌우지 않은 곳에서 구덩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실험군, 이게 대리군이 되겠지. 구분할 줄 알겠어요? 그냥 결론 도출했어. 그랬더니 아, 생물 속생설이 맞네. 맞네, 이런 거지. 그럼 일반을 시켰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연 발생설은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근데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화학이라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생명과학이 약간 이런 개념도 있어. 이랬다 저랬다 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느끼겠지만 좀 약간 말에 애매할 때가 있어. 지문이. 정말 생명과학은 출제자 의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출제자 의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나중에 가면 유전이 좀 더 쉬워지는 케이스도 있어. 유전은 솔직히 정리하면 그냥 나오거든. 정말 3단원 이런 데 가보면 말에 따라서 별로 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고3이 되고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이게 대체 말이요 과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반영이 되는 게 생명과학.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설이야 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말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은 생물 속생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화학생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외래 유입설 이런 게 있거든. 생명체의 기원은 외부에서 왔을 것이다. 외계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그 외계인 애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마치 이런 개념이지. 마치 여러분이 빅뱅 우주론을 보면서 그럼 빅뱅 이전의 세계는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할 말 없는 이런 상황들. 과학이란 정답은 없어.
물론 정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무슨 무슨 법칙 나오면 이건 정답이야. 정설이. 하지만 꼭 다 그렇진 않더라. 알겠죠? 그 얘기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 그래서 생각하는 건 재밌어요.